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질문자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은 모의 출산 사실을 민법상 모자 관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관계 등록법상 출생신고 시에는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생신고서상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서상 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우 우선 대리모가 혼외자로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다음 부부가 그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리모가 출산 이후 태어난 아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리모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행 민법을 통해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대리모의 출산 사실만으로 출생한 아이와 대리모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리모에게 출생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리모 계약 시 면접교섭 배제 등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대리모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